자기 인생이란 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나만 쓸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야기를 만들고 글을 쓰는 김영하입니다. 억지로 웃기실 필요 없고 제가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억지로 웃기려고 한다. 이런 바로 인디언 바디. 아, 좋아요, 좋아요. 이야! 오감을 전부 동원하는 글쓰기. 바다 냄새. 고양이 냄새. 참 느낌 나네. 아, 아 좋다. 아, 다들 눈이 반짝반짝해지셨어. 바다에서 문어랑 이게 뭔가 먹으니까. 나라는 인간의 소설은 지금 몇 페이지쯤 왔을까?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겨야 돼요. 젊은 나이인데도 이미 얘기가 끝났다고 하는 사람은 대하소설형 인간일 수도 있어요.